안녕하세요. 어깨너머 통기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앱을 가지고 기타 튜닝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폰 또는 아이폰에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검색에서 영문으로 기타 튜너를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무료 앱이니까요. 그냥 동의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다 됐다면 열기를 누릅니다. 자, 설치가 다 됐으면 왼쪽으로 화면을 전부 넘기다가 기타를 선택해 줍니다. 자, 밑에 기타 튜너 프로를 구매하세요라고 나오는데요. 그냥 무료 버전으로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메인 화면에 들어왔으면, 자,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죠? 이거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프로 정확성 수준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시켜 주세요. 다시 왼쪽 화살표로 해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조율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놓으면 여러분이 기타를 안고 있을 때 기타 머리 모양하고 똑같이 됩니다. 자, 이쪽이 1번 선, 2번 선, 3번 선, 4번 선, 5번 선, 6번 선이 됩니다. 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동을 꺼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선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기타의 가장 가는 선을 튕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 한글로 표시가 나와 있죠. 너무 낮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줄을 좀더 팽팽하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동그란 풍선 모양이 움직이죠. 그게 가운데 있는 빨간 선까지 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음이 정확하게 맞는 거죠. 자, 이번에는 2번 선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2번 선. 자, 이번에도 너무 낮다가 나와 있죠? 줄을 팽팽하게 감아서 조금씩 감아서 가운데 빨간 선에 맞춰 주세요. 자, 줄 너무 많이 감으면 위로 올라가 있죠. 너무 높아요라고 또 한글로 친절하게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줄을 느슨하게 풀러서 다시 빨간 선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3번 선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4번 선 D라고 나와 있죠? 자, 이번에는 5번 선 A를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 선. 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이용해서 통기타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율이 어느 정도 된 후부터는 일부러 줄감개를 많이 돌리지 않는 이상 음이 많이 틀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 모드로 놓고 조율하시면 어플에서 자동으로 줄을 감지를 해줍니다.